너무 정신이 없어요. 원래 보통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하잖아요. 1시간 반, 1시간 20분 전? 네, 도착해가지고. 어쩌다 맨 뒷자리 앉아가지고, 뭔가, 내 자리가 더 생긴 느낌? 제가 과연 갈 곳은 어디인지. 대박이다.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 근데 지금 망했어요. 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각종 카드와 모든 걸 놓고 왔습니다, 모든 걸. 돈이 하나도 없어. 공항에서 조금 환전했던 그게 다예요. 한 14만원 정도? 트래블로그 카드 일본 여행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거 놓고 왔어요. 일본 난이도를 너무 낮게 봐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왔더니 돈도 없이 와버렸네. 지금 열심히 찾아봤는데 라인페이가 된다고 하네요, 일부 매장에서는. 근데 라인페이로 현금을 좀 뽑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인페이 안 된다네. 일본 계좌 있어야 된다네. 정말 일본스러워.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한국어가 많아요. 일본어 1도 올라도 나이 무리 데스. 7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에 70엔을 내면은 우산을 렌탈해 준대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네, 일본에.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어요. 진짜 지금 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거의 다 젖었어요. 가방이랑 캐리어랑 제 머리랑. 물에 젖은 생쥐꼴인데, 근데 방이 좋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컴팩트하게 딱 일본답게 있고, 테라스 있는 큰 방으로 골랐습니다. 그 밖에 딱 나가면 여기 이제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의자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뭐 엄청 비싸진 않았어요. 한 8만원대? 너무 만족합니다. 나가가지고 오늘 계획은 심야 식당 가기입니다. 한번 현지인분께 한번 여쭤봐서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 제가 사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어 진짜 1도 못해서 그냥 오네가이시마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뿅! 한번 립세션 하시는 분한테, 직원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체크인할 때 보니까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사진のような 심야 식당을 探しているのですが 似ている ところはありますか? 그냥 들려줘야겠어요. 못 말할 것 같은데? 식당 도착했어요. 완전 현지인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 와봤거든요? 숙소 코앞에 있어요. 게이드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동고츠라는 맛집이에요. 메뉴가 다 일본어예요. 가격이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세트 메뉴 두 개 시켰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맛있어가지고 한 번 먹고 뺏어 먹는 거 아니야? 대박. 나왔어. 뭐야? 대박인데? 지금 세트 시켜가지고 더 나올 예정인데 완전 그줄 미쳤습니다. 냄새 완전 진한 게 느껴져. 미쳤어. 미쳤는데? 겁나 진해, 겁나 맛있어. 비 와서 추웠는데 먹기 딱이야. 오늘 라면이 딱이구만. 이게 찐 돈까스였어. 내가 지금 나 먹으면 돈까스가 아니야.
군만두랑 볶음밥까지 나왔네? 세 개가 합쳐가지고 780원인데 완전 가성비 쪼는 거 아니야? 저 지금 일본에 일본 큐슈의 유일한 애플 스토어에 왔는데요. 그냥 비교하려고 들어왔어 그냥. 그 한국에서 제가 찍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구경하려고 들어왔는데 진짜 충격받았어 방금. 이거 지금 한국에서 128기가 기준으로 125만원이거든요. 119,800엔이에요. 이거 117만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125만원인데 10만원 좀 덜 되게 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얼마 차이가 났냐면 딱 1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얘네는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네. 플러스랑 아닌 거랑 3만엔 차이가 딱 나네요. 3만엔 차이가 딱 프로 기준으로 하고 164,800엔입니다. 진짜 한 10만원씩은 싸네. 10만원이 싸. 아이패드 미니가 64기가 기준으로 아 얘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패드는? 생각보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비슷해 보이지?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한 거지. 13인치 16인치 맥북프로 얘는 한국과 쌌어. 이거 얘도 비슷하다. 24인치 아이맥은 뭐 엄청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11인치 일본 부동산 가격은 얼마일까? 렌트 16만 7천에 167만원 정도 하네요. 30평 정도 하는 것 같아. 지금 길 가다가 구제샵이 보여서 그냥 들어왔는데 진짜 진짜 빈티지스럽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일본 빈티지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구경하다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지금 반값 세일 중이야. 그럼 이거 25,000원밖에 안 하거든. 하얀색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청바지 입어도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카드가 된대요? 진짜 특이한 옷이 진짜 많아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어디서 볼 거야 이런 거를.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코스뱅크 체크카드 ATM에서 돈 뽑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뽑혀요. 카드가 이상하대요. 국내용 카드였던 거야.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현금을 못 뽑아. 그 말인 즉슨 뭐다? 망했다. 개망했다. 지금 현금 위주로 쓰는